영향 있는 시민으로 좀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영향 이번 내 자치 정책 대상은 정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와 연구원, 언론 이 3자가 결합이 돼서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지방자치 권위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장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사에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특성한 사업인데 동일학원 가장 작은 행정단이 그리고 마지막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어떻게 협치와 자치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통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분에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복지 요구를 바로 방문 내용에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40분 내에 위치한 강원도 통과지역 양평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확산하면 양평군 면적의 2.34배에 달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면밀한 기반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난해 저희 도와 ADC 오늘 12개에 대해서 발표와 약간 질문을 시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를 보면서 수주로 제출하신 것이 거의 그대로 발표도 비치도가 사실에 따르기 때문에 수주 제출과 발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자 선택은 생각보다 쉽게 그러면 대상 가수 부탁드리고 네, 이어서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공익을 증진하는 데 크게 일관자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좋은 시책이 하차체 많은데 우리 시를 선정해 좀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13만 7구 국민들께 돌리면서 복지방문 지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이런 복지사회를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유시입니다. 제 1회 지방자치 정책 대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 선보인 아주 좋은 우수한 명품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을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